우리 집 안방 사이즈는 6m 크기를 자랑하고요. 상단에는 에어컨 옵션으로 있습니다. 이 바로 맞은편 쪽에는 이렇게 멋스러운 화장대와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주방부터 거실까지 길이는 10m, 폭은 3m 70 크기를 자랑하고요. 상단에는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기역자 스타일의 넓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주방의 옵션은 뭐니 뭐니 해도 식기세척기. 3m 30 크기의 3번 방이고요. 에어컨 옵션, 그리고 뒤쪽에는 다용도실까지. 주방 바로 옆에는 이렇게 넓은 두 번째 다용도실까지.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해 있고요. 학세권,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여기 마트 세권까지 아주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는 입지에 나와 있고요. 오늘의 현장은 총 한계동에 24세대의 현장이고요. 보다시피 주차 공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실평수가 무려 거의 30평에 육박하는 크기입니다.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직구할 때 나마TV, 직구할 때 나마TV, 직구할 때 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빌라, 하마TV. 신축빌라 전원주택. 자,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와 있고요. 오늘의 현장 아주 대형 사이즈의 상당히 큰 현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편도 좋고 마트 이용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실부터 볼게요. 전실은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벽면 쪽에는 여기 신발장 5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요. 반대편에는 일가의소등 버튼, 그리고 템바보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원목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주방 공간이 있고요. 이 맞은편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영상 찍으면서 다용도실 바로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다용도실이에요. 오, 이거 입구부터 이런 다용도실 있나요? 그러니까요. 여기 세탁 공간 자리가 있어가지고 세탁기 두시기도 상당히 좋고요. 아, 아니면 식료품이나 이런 거 보관하시는 창고로 쓰시기 상당히 좋아요. 벽면 쪽에 깔끔하게 마감 들어가 있고요. 콘센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전기 제품 이용할 수가 있고요. 길이감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 나왔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 주방 공간이 펼쳐집니다. 오, 가운데 이 아일랜드 테이블이 한가운데 있네요? 이게 이동형이에요. 이동식이에요? 네, 이동식으로 해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이게 크기가 상당히 길게 나와서 넉넉하게 쓸 수 있고요. 반대편에는 의자 두시고 식사까지 가능합니다. 자, 기역자 스타일의 주방이고요. 주방 공간 보시면은 여기 조리대 공간이 중간중간에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콘센트도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쿡탑 보시면요, 린나이 걸로 좀 고급스러운 걸로 좀 시공을 해놨습니다. 위에 상부장은 화이트고요. 아래 하부장이 민트 컬러로 좀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는 키 큰 장으로 해갖고 요거 식기세척기. 너무 내가 이게 같은 색상이라서 너무 헷갈렸죠? 같은 색상이라서 헷갈렸어요. 여기 식기세척기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일체감 있네요, 확실히. 네. 이게 똑같이 색깔을 맞추니까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키 큰 장으로 해갖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전자레인지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 냉장고 자리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까지 봤고요. 이제 나머지 공간들이 있는데, 자, 이쪽 편이 2번 방, 그리고 3번 방 메인 욕실인데, 2번 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2번 방이고요. 사이즈는 3m에 2m 60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벽면 쪽에는 화이트 컬러의 실크 벽지 마감 들어가 있고요. 보다시피 여기다가 슈퍼싱글 침대를 뒀는데도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넉넉하게 남는 걸 볼 수 있고요. 침대, 책상, 옷장 두고도 공간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마루로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2번 방 봤고요. 이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쭉 볼게요.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긴 구조로 나와 있고요. 이 안쪽에는 샤워 부스로 되어 있어서 해바라기 수전. 샤워 파티션 아닌가요? 샤워 파티션.
안쪽에는 이렇게 파티션이 놔져 있어서 공간 분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하고 일반 샤워기 있고요. 세면대하고 변기가 도비도스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비데가 노비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거울 따로 놔져 있고요. 벽면 쪽하고 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포실린 타일로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봤고요. 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여기가 3번 방입니다. 안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이고요. 사이즈는 2m 65 그리고 3m 30이네요. 이게 더 큰 방이네요. 여기가 2번 방이네. 네, 더 큰 방이네요. 저 다용도실이 있어갖고 이거 네. 3번 방인 줄 알았는데 여기 좀 더 사이즈가 좋고요. 사이즈가 여기도 넉넉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곳곳에서 했는데도 좁지가 않고요. 여기는 침대 큰 사이즈랑 그리고 책상 그리고 옷장 같은 거 두시기 좋고요. 여기 확실히 2번 방인 게 에어컨이 여기 들어있네요. 그렇죠. 네, 아 이걸 몰랐네. 저것만 봐도 딱 알 텐데. 아, 그죠? 저는 딱 다용도실만 봤어요. 다용도실 있어갖고 3번 방인 줄 알았는데 다용도실 한번 보시죠. 예,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자, 다용도실은 이렇게 긴 구조로 나와 있고요. 이쪽 두 번째 다용도실에는 이렇게 보일러가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는 수도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도 세탁기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자마자 전실 앞에 있는 다용도실과 이 다용도실 중 어느 한쪽에다가 세탁기를 두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3번 방 봤고요. 자,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오, 거실이 지금 네. 여기 일단 넓고 이쪽 주방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요. 길이감이 상당히 길잖아요. 한번 길이도 한번 재볼게요. 네. 자, 지금 제가 사이즈를 쟀는데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70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10m예요. 아, 여기 주방까지 10m요? 10m예요. 와. 상당히 커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여기 소파도 큰 거 소파를 뒀는데도 공간 자체가 좁다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아트홀 쪽에는 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해놔가지고 이런 데다가 뭐 디퓨저라든지 간단한 소품들 두시기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텔레비 두셔도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멋있게 느낌 있을 것 같아요. 좀 느낌 있게 좀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창이 샤시가 상당히 큰 샤시로 해갖고 마감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중창입니다. 또 상단에 보시면은 이거 에어컨 삼성 거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집 거실에서 이 바라보는 저 맞은편 뷰가 여기가 검단 신도시 공원이 들어설 예정인 예정지예요. 저쪽 앞에 공원이 들어섭니다. 여기죠, 여기? 네, 거기에요. 그 공원이 들어서니까는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집은 공원 뷰가 되겠죠. 거실하고 지금 주방하고 사이즈가 상당히 좋게 잘 나왔고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운데 공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죠. 자,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40. 3m 40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20. 오, 3m 20이요? 예. 지금 여기부터 여기 공간까지가 3m 20이고요. 이 공간도 큰데 여기 보시면 옆에가 뚫려 있거든요. 여기 벽면부터 저기 벽면까지 6m예요. 오.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기 화장대를 힘썼는데요. 화장대가 또 커. 또 그러니까요. 되게 큰 걸로 넣어서 원래 이게 한 칸짜리로 많이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한 칸인데 여기 두 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두 칸에다가 이게 거울도 큰 걸로 갖다 놨고요. 이쪽 옆에다가 데일리 옷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뭐 이렇게 아니면 서랍장 이게 바지나 같은 거. 그런 거 넣을 수 있게 해놨고요. 공간 자체가 크다 보니까는 이쪽에다 붙박이장도 될 것 같아요. 4m가 나오니까는 12자 두고도 남아요. 아, 그렇죠. 여기 벽면에다가 붙박이장 두고 그렇죠. 침대 머리를 침대 이렇게 돌려도 되죠. 벽쪽 이쪽으로 헤드를 이쪽으로 돌려도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지금 보면 메인 조명이 되게 멋있어요. 안방에다 이렇게 좀 이런 조명 잘 안 두는데 그렇죠. 메인 조명 되게 멋있게 잘 넣어놨고요. 위에 보시면은 삼성 걸로 해갖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안방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크고요. 공간 자체 부족함 없습니다. 자, 이 안쪽에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은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구조고요. 일반적인 안방 욕실보다 한 1.2배? 좀 더 큰 거죠. 1.2배? 1.2배 큰 거네. 120% 정도. 120%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샤워기 되어 있어갖고 샤워할 수 있고요. 이 말씀드린 대로 독일 제품들은 다 도비도스 거 아주 좋은 걸로 잘 갖다 놨고요. 동일한 소재, 메인 욕실하고 동일한 소재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우리 와이프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알고요? 네. 이런 거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죠. 저런 거. 이거 고급스럽잖아요, 딱 봐도. 맞아요. 네. 자,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바로 앞으로 그냥 걸어만 가시면 바로 앞에 버스를 탈 수가 있고요. 버스는 광역버스로 서울역하고
강남까지 가는 버스가 이 집 앞에 다니고 있고요. 우리 집에서 버스로 두정거장 가시면은 지하철역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단사거리역, 완정역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반대편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그 뒤에가 마트예요. 마트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도 있고 마트도 있는데 우선 마트가 짜제마트 큰 건데 24시간입니다. 아, 24시간? 예, 편하게 장 볼 수 있고요. 초등학교 걸어서 5분 거리, 그리고 중학교는 걸어서 7분 거리, 고등학교 8분 거리. 가깝게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학세권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 3억 중후반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입주금 중요한데 입주금은 2천이면 가능합니다. 2천이요? 네네. 오, 3억 중후반인데 2천. 담보가 상당히 잘 나와요. 왜냐면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담보는 잘 뽑기 때문에 담보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집 사이즈가 넓습니다.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현장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